자, 지금 사진 한장 보이시죠? 바로 주인공이 이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에 사제 폭탄 테러를 가했던 오모군으로 추정이 되는 남성입니다. 지금 화면 밑에 보시면 컴퓨터 화면이 있고 그 밑에 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파티를 갖기로 했다는 건데 출소 인증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보시면 폭죽 만들다가 뭐 국과수에서도 폭발성 없다고 결론 지었으니까 해명이 되더라. 뭐 기분이 너무 좋은 관계로 두부 파티를 갖기로 했다라고 SNS에 오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반성하는 기미 전혀 보이지 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저게 진짜 오군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인데, 네. 왜냐면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오군이 아마 벌써 출소를 할 때가 됐나,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지, 않아, 왜냐면 사건이 난 지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기소되고, 글쎄, 1심에서 얼마 받아가지고 확실히 확정됐다 제가 보도를 못 봤는데,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오군이 출소한 게 맞는지 일단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오군이 출소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저건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오군이 네. 아니라 누군가가 오군을 사칭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군 우리는 아이디로 들어왔다고. 오군 아이디로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오군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 네. 같은데 만약에 오군이라고 하게 네. 되면 그리고 그럼 이 전주지법 소년부에서 형사처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전주지검으로 재반송을 했대요. 그러면서 일단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가 아 나오고 일단 풀려 있는데요. 그럼 예. 오군이 맞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오군이 맞는 건데 아이디도 맞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저건 굉장히 전혀 실망스러운 게 제가 그런 사실 눈길이 가는 거는 네. 화면에 나오죠. 자기가 받은 편지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격려 편지, 뭐 위로 편지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뭐, 국회의원의 편지도 있어요. 지금 보시겠지만, 국회의원 국회의원, 첫부정무와 네, 하태경 의원의 국회의원과 이름도 보이죠. 지금 뭐, 박정희 정권에서 국회 부의장 지냈던 장경순 자유수호 국민운동 의장도 이렇게 좀, 격려의 의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 물론, 아이가 좀 우울해 보여서 그런 거지, 격려할 의도는 아니었다. 잘못된 것은 나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저 내용이 보니까 뭐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관심이 많으면 이런 책을 좀 읽어봐라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네. 그 행위를 격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라라고 했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 삼을 건 없지만. 저게 지금 이제 뭐 이념적으로 이제 그 예각적인 어떤 대립, 그 다음에 영웅 만들기 이건 사실은 좀 삼류 수준에 가까운 것이죠, 저게. 뭐 어떤 형태든 우리가 말해서 얘기하는데, 뭐 우리 종교 대립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뭐 어떤 테러를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를 격려한다든지 저 친구가 자랑스럽게 뭐 어느 특정 사이트의 영웅이 된다든지는 대한민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학문을 위해서도 한마디 변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격려문을 썼다는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자유수호 국민운동을 쭉 끌고 오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 입장에서 볼 때, 황선 씨나 신현미 씨와 같은 그런 정부 콘서트에 젊은 용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용기를 평가해 줄 만한 입장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쪽만 그렇게 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봐요.